지금 토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토너에서 실버 있어요. 저희 실버, 그러니까 시크릿 염색을 했던 부분에 노란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겠죠. 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요, 시크릿 염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지금 보시면 탈색됐었던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겉에 이렇게 해서 시크릿 염색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시컬펌을 할 거고요. 매직 세팅으로 해서 시컬펌을 하고 거기에 토닝 작업이라고 해서 저희 실버, 예, 실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한 게 뭐냐면 모발 진단도 해야 되고 앞전에 있었던 DCO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데미지가 굉장히 커서 빗질이 잘 안 되는 탈색 모발이고요. 또 겉에 있는 모발도 보면 이 부분은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편모성 곱슬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성 가시처럼 일어나는 편모성 곱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 지금부터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제가 복구 결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미친 연화도 하겠죠. 자, 1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컷은 했어요. 제가 시컬펌에 맞는 디자인 컷을 하고요. 자, 수분은 저희는 피카는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네. 자, 피카에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모근 부분에는 어때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C2에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어때요? 이렇게 뭉쳐 놓으시면 머리가 손상이 오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야 손상 없이 저희가 연화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화가 안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컨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 짜리에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크릿 염색을 했던 모발인데 지금 탈색이 돼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pH 9.5 짜리를 넣는다는 건 놀랍지 않아요? 아마 저희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살포시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이렇게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C1을 이렇게 듬뿍 도포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요? 탈색되고 지금 시크릿 염색을 했던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때요? 짱짱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요.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담수연화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세워볼게요. 어때요? 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 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시크릿 염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탈색이 18레벨 이상, 이렇게 저희, 18레벨 이상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했던 모발에는 완전 건조를 하고 와인딩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수분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카,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질 예쁘게 하시고요. 자, 지금 25mm예요. 25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바퀴 반 정도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어때요? 와인딩이 하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재밌는 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덮개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고, 네, 빠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벌써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넣을 때 좌측도 이렇게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하나하나 와인딩 하실 때마다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좋아요. 자, 25mm 수분 건조 하시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5mm입니다. 피카의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끝이 지금 손상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롱을 꼬고 저온으로 놔두고, 자, 덮개를,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자, 우측입니다. 우측에 25mm예요. 네, 여기도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와인딩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렇게 하면 톡톡톡 하고 올라오잖아요. 자, 우리 고객님은 지금 C컬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참에 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꺼주세요. 이제 저온으로 그 다음에 딱 가려주시고,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자, 꺼서 끄고 나서 저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 피카의 롱아이롱이겠죠. 자, 연예인 덮개로 네, 탈색과 지금 시크릿 펌으로 해서 탈색됐던 모발을 저희가 시컬 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어요. 좌측으로 넘어가요. 좌측입니다. 좌측 지금 25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손상머리하고 탈색모발이에요. 네, 손상머리, 겉머리는 손상머리고 속머리는 지금 탈색모발이에요. 근데 탈색모발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롱 속에 있어요. 뜨거운데. 근데 이거를 같은 온도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피카는 덮개, 연예인 덮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본체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네, 돌돌돌 한 바퀴 반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싹 다리신 다음에 벌써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자, 보시면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해서 네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저희들 중화 후에 지금 토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토너에서 실버 있어요. 저희 실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시크릿 염색을 했던 부분에 노란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완전히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가 토너로 해서 그 실버 토너를 했거든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네, 굉장히 예쁘고 머리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시크릿 염색을 했던 머리를 C컬러에서 지금 복구 펌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C컬 복구를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거의 건조가 끝난 것 같아요. 예쁘죠? 자, 제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시크릿으로 해서 염색했던 모발을 자, 지금 시컬 펌을 하고 또 나머지 이 속의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토너로 이렇게 토닝 작업까지 했어요. 굉장히 예쁘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예쁘나요? 네. 자,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